오늘이 3일째입니다. 3일째인데 역시 붓기는 아직 남아있고요. 여전히 성게 느낌이 나는군요. 원래 40cm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는 많이 하게 돼서 좀 붓기가 좀 과합니다. 오늘이 4일째. 표면에 많이 매끄러졌지만 여전히 붓기는 남아있습니다. 하지만 붓기는 한 50% 정도 없어졌고 마스크를 쓰면은 사실 별 티가 나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 이유는 눈 밑에 부종이 좀 있어서 그거를 없애주려고 한 건데요. 이렇게 마사지를 해도 엘란스의 파티클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부종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. 엘란스를 감싸고 있는 그 겔 성분들이 약간 밀릴 수는 있겠지만 파티클은 그 조직 사이에 걸러지기 때문에 마치 커피 필터에 커피 알갱이가 걸러지는 것처럼 PC의 파티클들도 이동하지 않습니다. 원래 오늘 저녁 때쯤 되면은 붓기가 다 가라앉았어야 되는데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좀 했습니다. 아침에 한의원에 들려서 침을 맞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재활의학과에 들려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또 한참 엎드려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또 그 스파에 가서 마사지를 또 1시간 반 동안 받느라고 엎드려서 잤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는 붓기가 다시 좀 올라왔는데 그 얼굴에 계속 엎드려서 압력이 쏠리는 상태에서 이 눈꺼풀까지 살짝 부었거든요. 눈이 좀 작아진 느낌이 들죠. 이렇게 만져보면은 눈꺼풀이 살짝 이 끝부위가 좀 부었습니다. 웃을 때 여전히 약간 좀 어색한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되면은 붓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빠질 겁니다. 지금 이 만지는 동작은 이 부종액을 빨리 바깥쪽으로 빼주는 동작인데 특히 이 부위가 부어 있으면은 눈이 답답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위를 조금이라도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문질러 주면은 좀 낫습니다. 근데 별로 의미는 없는 행동입니다.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오늘이 5일째거든요. 거의 붓기가 가라앉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위들은 거의 붓기가 없습니다, 이제. 근데 이 눈 주변이 붓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왕좌의 게임을 보다가 그 난쟁이가 누구죠? 제가 와인을 너무 홀짝홀짝거리는 것이 맛있어 보여서 요만큼 반잔 좀 먹고 잤습니다. 어제 계속 엎드려서 지냈고 그 다음에 와인도 마시고 해서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, 절대. 그러면은 이렇게 붓기가 좀 늦게 빠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. 눈 주변이 붓기가 아직 덜 빠졌습니다. 근데 붓기는 어차피 붓기일 뿐입니다.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. 네, 점점 자기 모습을 찾을 거고, 이제 볼륨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름이 다시 일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. 벨디엠 직후 왼쪽 모습입니다. 이쪽이 이쪽에 비해서 붓기가 더 빨리 빠졌죠? 벨디엠을 하고 나니까는
표정 지을 때 여기가 훨씬 더 편해졌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붓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던 것이 없어졌습니다.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, 이제 한 오늘 저녁 정도 되면 더 많이 빠질 겁니다. 이상 엘란스의 시술 후 부주의로 인해서 얼굴이 많이 부었지만은 이렇게 다 회복된 것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엘란스에는 스컬트라고 달리 부종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다 괜찮아진다라는 것을 숙지를 하시면은 불안감이 훨씬 덜하겠죠. 엘란스는 분명히 효과가 좋고 안전한 시술입니다. 시술을 잘 받으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